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순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또 무슨 타임이죠? 장아찌 담그는 타임이잖아요. 예, 예. 장아찌가 지금 이거는? 요거는 메론인데, 메론 요거는 좀 이래 시춘 거 중에서도 이렇게 좀 굵은 거예요. 네. 굵은 거는 간장 장아찌를 담으면 좀 식감이 좀 더 질깃하면서 좀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때 보여드릴 때는 어린 것 가지고 요래 작은 것 가지고 그 간장 장아찌 담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말려가지고 요 고추장하고 물엿하고 이어가지고 이렇게 무치고 요건 복숭아거든요. 예. 복숭아도 요렇게 또 말려가지고 약간 비듯비듯하게 너무 바싹 말라버리면은 또 물을 또 한번 헹궈야 되니까 요거 적당하게 잘 말랐어요. 네. 요거 적당하지 않을 때는 물에다 한번 헹궈 놓으시면 네, 그렇죠. 돼요. 너무 말랐을 적에. 예. 물로 헹궈 놓으시면 이게 뭐죠? 부들부들해져죠. 그렇죠. 예, 예. 그럼 한번 다 담아 볼까요? 순옥님은 네. 그걸 한번 여기다 담아 보시고 저는 여기다 한번 양념 볼게요. 아, 그럴까요? 아예 넣고 할까요? 네. 일단은 고추장부터 넣고. 네. 자, 고추장. 넣고요. 자, 이것도 한번 넣어주시죠. 네. 자. 안 떠지네. 자, 이쪽도 한번 넣어주시고요. 일단 뭐 부족하면 더 넣어놓으면 되죠, 뭐. 그죠? 자. 좋습니다. 말리는 기라서 양이 제법 많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예, 물엿. 물엿입니다. 물엿은 많이 안 들어갔대요. 예, 물엿은 바짝바짝 빛나기 위해서. 네, 맞아요. 물엿은 단맛보다는 예. 이게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예, 나죠? 그리고 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달기 때문에. 그쵸. 말리면 더 달거든요. 네. 여러분, 말렸을 때 당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깨소금, 아, 깨, 통깨, 네, 통깨. 그 다음에 네, 순옥님네 발회. 발회. 물을 다 지금 수분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애들이. 네. 자, 이제 이거를 또 한번 저기 해볼까요, 이렇게? 네. 자, 저어 보겠습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어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바로 또 넣으면 되죠, 뭐. 예.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봅시다. 조물조물 묻히듯이 이렇게 해놔놓으면 이제 수분 다 빨아먹고 나면은 네 맞습니다. 예,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해놔놓으면 오리오리 나눠놓고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도 고추장 장아찌 참 많이 이거도 네, 네. 설탕에도 젤리가 하니까 그거는 시럽에기 네, 네 맞아요. 건강에 네. 몇 달 정도까지도 예, 먹을 수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는 거는 오래다 보고 네 맞아요. 나중에 이게 막 드시면은 뭐 또 식초도 아니고 뭐 맛이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제가 말렸거든요. 여보,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게 생겼어. 세상에. 깨까지 들어가고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다 됐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담아볼까요? 자, 순옥님도 하나 담아보시죠. 저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심하게 한번 담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치우고 치워보겠습니다. 치워보고요. 치워보겠습니다. 저도 장갑을 벗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맛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어제 해놓은 거예요, 요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렇게.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맛을 볼게요. 이거. 이건 아직 간이 덜 들어가요. 네, 덜 들어갔지만 한번 볼게요. 어떤가? 순옥님, 지금 금방 밥하고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양념도 맛있어. 오독오독 향도 좋지요. 네, 향도 좋아요. 발효에. 더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밥 한 숟가락 갖다 드리면 좋지. 아니요. 맨 입에 적어. 맥천지. 너무 맛있어요. 순옥님. 이따 밥하고 먹을게요. 꼭 주세요. 예, 예, 예. 아 진짜 이거 어제 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수녀님이 담가 놓은 거? 아직 여기 덜 불었어요. 이거는 씻지 않았죠? 네. 씻지 않은 거는 아주 오래 보관할 때 참 좋아요, 여러분. 요거는 씻은 거예요. 아까 제가 씻으라고 그랬죠? 급해가지고. 너무. 이건 씻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또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신영님,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 함께 예. 전 세계에 프리랑프는 다 뜯어서 요리하는 프로를 한번 만들죠. 예, 그렇죠. 자, 근데 못 먹는 프리 없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속는 것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소풀, 어릴 때 소풀비로 갔으면 지금 우리 저런 건 내 소맥이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수록님 만날 때 사람이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재산입니다.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잃으면 가장 큰 거를 잃은 거예요. 사람을 잃지 말고요. 우리 정말 끝까지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예. 고맙습니다.